네. 리우 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대표팀 18명의 최종 엔트리가 발표가 됐습니다. 신태용 감독의 기자회견이 있었죠. 자, 신태용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 고심 끝에 18명의 최종 명단을 확정을 했는데요. 23세 이하 선수들이 15명, 와일드카드가 3명입니다. 먼저 수비수 장현수 선수가 와일드카드로 선정이 됐고 석현준, 손흥민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래는 이제 수비수 2명, 공격수 1명을 생각을 하고 있다가 여의치가 않아서 막판에 수비수 1명, 공격수 2명으로 바꿨습니다. 네. 플랜 B가 가동이 된 것인데 이렇게 되면 23세 이하 선수들 중엔 탈락한 선수들이 상당히 많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머리 안에 담아두었던 선수는 홍정호 선수가 이제 유력했습니다. 구단 입장에서 다른 선수들이 부상과 해외 이적이 같이 곁들여지면서 홍정호 선수가 못 오게 구단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바람에 못 오게 됐습니다. 수비 부분에 있어서 뭐 불안불안하다고 하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이제까지 시합을 하면서 대량 실점했는 적도 없고요. 물실점 경기도 많이 했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조직적으로 많이 잘 만들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발탁 이유는 체코랑 스페인전이랑 이번 유럽에 갔다 오면서 석현준 선수가 상당히 파워가 좋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졌다. 그리고 앞에서 많이 흔들어주고 제가 올림픽 대표팀 코치를 하고 있을 때도 같이 훈련도 해보고 또 호흡을 맞춰봤기 때문에 또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해서 석현준 선수 뽑게 되었습니다. 자, 선정된 선수들의 면면, 골키퍼는 두 명입니다. 네. 기성윤 선수와 김동준 키퍼고요. 그렇습니다. 김동준 키퍼 신인으로서 아주 맹활약하고 있는 성남의 키퍼고요. 네, 관심이 가는 수비수는 박동진, 송주은, 신상민, 이슬찬, 그리고 정승현, 최규백 선수와 함께 와일드카드로 장현수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네, 장현수 선수는 센터백뿐만 아니고 측면 수비, 수비형 미드필더를 모두 뛸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입니다. 네, 미드필더는 6명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뭐 권창훈, 류승우, 문창진, 이창민, 이찬동, 박용우. 뭐 계속 많이 뛰었던 선수들이 선정됐습니다. 그렇죠. 예상 멤버 그대로 뽑혔습니다. 자, 공격수는 3명입니다. 황희찬 선수와 함께 석현준, 손흥민 두 명의 와일드카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아, 공격진이 화려해졌는데 네. 뛰어야 보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조합을 이제 잘 구성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골키퍼, 수비수, 미드필더 그리고 공격수까지 굉장히 많은 치열한 경쟁들이 오랫동안 펼쳐졌었는데 많은 선수들이 탈락을 하고 이렇게 18명의 명단이 추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2선의 3명 또 원톱 카드를 쓰는 신태용 감독이기 때문에 워낙 공격진이 좋았던 올림픽 대표팀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석현준, 손흥민 선수가 추가로 가세한 상황을 어떻게 조율을 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됐어요. 네. 신태용 감독이 와일드카드로 공격수 2명을 선택했어요. 그렇습니다. 본래는 뭐 신태용 감독이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홍종호와 장현수 선수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홍종호 선수가 되질 않으면서 또 때마침 석현준 선수가 A매치 나서서 상당히 원톱으로서 전방에서 버텨주는 능력이 좋아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석현준 선수를 손흥민 선수와 함께 추가로 이제 발탁이 됐는데 과연 두 선수를 선발로 모두 기용하는 뭐 독일전, 멕시코전 전략을 쓸 것이냐 아니면은 한 명 정도는 컨디션 여부에 따라서 조코로 기용하는 그런 변화된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조직력이나 결정력에서 또 차이가 날 수 있는 올림픽 대표 될 것 같아요. 네. 자, 올림픽 대표팀이 7월 18일에 브라질로 출국을 해서 이라크, 스웨덴과 현지에서 평가전을 두 차례 갖고 이제 8월 4일부터 첫 번째 경기를 갖게 됩니다. 처음부터 단추를 잘 꿰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네. 빨리 현지로 또 따라가서 중계 방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